말씀 요한계시록 1장 1절 한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 찾으시면 저와 여러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생명 되시고 길 되시고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이 시간 되게 하시며 온전히 그 은혜와 사랑이 어떤 것인지 조금이라도 더 알게 하시고 체육해 하시며 그 은혜 앞에 엎드려지는 주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전한 영혼 가리시며 주님만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저번 시간까지 이제 저희가 에베소서를 다 살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늘부터 새로운 말씀을 살피는데 제가 한 2주 전부터 고민을 좀 했었습니다. 이사야서를 할까, 요한계시록을 할까. 다시 구약을 제가 한 번도 사실은 강해를 한 적이 없어서 구약으로 돌아가서 창세기와 이사야 중에 두 곳 중에 한 곳을 할까 했었는데 요한계시록 전체가 또 구약으로 되어 있고 구약 말씀의 거의 50% 이상이 요한계시록에 쓰여져 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하면서 구약을 우리가 또 많이 다루게 될 것 같은 생각도 들고 또 요한계시록을 듣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은 그런 또 말씀도 하시고 해달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어쩔 수 없는 건 아니고 요한계시록을 어쩔 수 없는 게 아니고 다시 준비를 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요한계시록을 사실은 두 번 정도를 처음부터까지 쫙 강의를 했었는데 몇 년에 걸쳐서 세 번째 지금 강의인데 제가 이제 준비를 또 새로 쓰고 있습니다. 다시 노트를 새로 잡아서 하나하나 다시 써가면서 느끼는 것은 세 번째 강의지만 여전히 하나의 말씀은 놀라운 은혜의 말씀이고 또 이 세 번째 제가 보고 있지만 더 새롭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런 주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제가 오늘도 느끼고 어제도 느끼고 해서 요한계시록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더 깊이 있게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보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언제까지 저희가 나눌지 모르지만 한 문장 한 구절 또 단어들을 다 찾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는지 그것을 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도 보니까 한 2년 넘게 강의를 한 것 같더라고요. 2년 정도 했는데 요한계시록도 지금부터 시작하면 수요일날 제가 가능하면 쉽고 좀 이해하기 어떻게 하면 이해할 수 있도록 빠르고 좀 간단간단하게 우리가 짚고 넘어갈 것들을 더 중점적으로 보면서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서론에 대한 부분, 개관, 요한계시록 개관에 대한 부분을 해서 1장 1절 말씀부터 다음 시간에 이제 한 구절씩 우리가 하고 오늘은 요한계시록 전체의 개관을 한번 여러분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말씀을 성경을 말씀을 이제 나누면서 무엇을 알게 되는가 하면은 성경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다라는 것을 알게 되지 않습니까?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누굴 보이고 있는가? 바로 예수를 보이고 있다. 그렇죠? 주님께서도 예수께서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성경 전체가 나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나에 대한 말이다. 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다. 그 성경의 마지막이 오늘 요한계시록이에요. 사실 그래서 요한계시록도 누구에 대한 말씀이냐면 예수에 대한 말씀이에요. 누구의 사랑과 은혜를 알라고 주신 말씀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를 알라고 주신 말씀이에요.
성경은 누구의 감동으로 쓰였습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기자들을 통해 쓰여지게 한 것이고, 성령은 당연히 그리스도의 영이시잖아요. 우리 안에 오셔서 구원을 이루시면서 예수가 누구신지 알게 하시는, 은혜가 누구신지 알게 하시죠.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당신의 택한 백성들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그 언약의 완성, 그 구원의 은혜를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바로 성령의 사역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요한을 통해 쓰신 요한계시록을 통해서도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은혜를 알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일요일 날은 요한 복음을 또 공부하고 있죠. 이제 수요일은 요한계시록. 우리 사도 요한이 성령의 감동으로 쓴 이 두 귀한 이 말씀 우리가 보게 돼서 너무 참 감사한 것 같습니다. 성경 분명히 우리에게 예수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그래요. 예수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예수를 알아가시는 저 여러분들 지금 저리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계시록 1장 1절 말씀 첫 번째 구절이 어떻게 시작하고 있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렇게 시작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예? 이게 헬라어 원문 아포칼립시스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아포칼립시스 이게 계시 이게 뭐예요? 비밀을 열어주다, 덮개를 벗겨내다, 드러내다, 감추인 것을 보여주다 이런 뜻이거든요. 비밀, 성경에서 말하는 비밀은 누구죠? 바로 예수예요. 그죠? 그래서 예수를 우리한테 밝히 드러내서 보여주는 게 요한계시록이라. 첫 번째,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비밀을 열어주는 것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문장이 요한계시록 전체 주제이자 제목과 같은 글로 탁, 이 1장 1절 제일 앞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비밀을, 그 비밀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밝히 드러내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 요한계시록 이하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이렇게 나눈 말씀을 나누면서 이것을 예수 아닌 다른 것으로 해석하고 다른 것으로 우리가 보게 되면 다 잘못된 거예요. 무슨 신천지가 지금 이만희가 무슨 보혜사다 능히 무슨 십이자야 갖고 무슨 거기 나오는 그 애가 뭐 자기라는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예? 그 다음에 또 이런 요한계시록이 지금 많은 상징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다 지는 이익을 위해서 푸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의 이익.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갖다 그게 공포심하고 두려움을 갖다가 사람들한테 막 안겨줘서 마치 요한계시록에 나온 말씀대로 안 하면 죽을 것 같이 교회 순종하라는 거죠. 목사한테 순종하고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막 끌어 모으려는 이런 두려움을 조장하고 떨게 만들고 그 두려움 안에 사람들을 그냥 꼼짝 달짝하지 없게 그냥 팍 묶어버리는 그런 일들을 갖다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전에도 어느 교회 이렇게 일본이나 저런 이렇게 성교단을 가면은 요한계시록 강의한다고 그냥 막 포스터를 붙어 있는데 그 포스터를 보면은 저는 어떤 생각이 여기 저 포스터가 무슨 이 참 제가 딱 봤을 때 뭐야 그랬어요. 너무 손짓하게 포스터를 해놔갖고 무슨 세상 멸망하는 어떤 뭐 그림에도 빨간색에다가 막 피 흘리는 그런 막 이상한 그쵸 이제 심판을 묘사한 거라고는 전 이해는 되는데 사람들이 딱 보고 저게 뭐지? 이게 두렵고 떨고 막 공포심이 막 조장돼요. 그 포스터만 탁 봐도. 하여튼간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그런 게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은 다 뭐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와 사랑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복음입니다. 복음. 성경 전체가 그래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예수 아닌 다른 것으로 이것을 해석하던 이게 되면 답은 이단이에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라로 시작해서 그 모든 것들을 풀어주고 계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게 된 이미 그 구원이 묵식 가운데 완료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구원의 은혜와 구원의 완성이 이미 되었음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전쟁과 같은 어둠의 세상에서 빛 대신 예수의 은혜로 살게 됨을 감사하게 되고 찬송하게 되는 그런 승리의 소식이고
정말 위로의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이게 요한계시록은 어떤 말씀이다? 승리와 위로의 말씀이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여러분 진정 이 놀라운 은혜 완성, 이 승리와 위로의 말씀을 여러분이 보셔야지 무슨 이 세상이 무슨 막 불바다 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여간 성경을 잘못 보는 사람들 다 이거 무슨 공포같이 본단 말이에요. 그러라고 좀 말씀을 성경이 아니에요. 이건 구원의 말씀입니다.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예요. 아시겠습니까? 절대 여기서 요한계시록 이상하게 보시지 말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위로의 소식이고 승리의 소식이고 감사와 기쁨의 소식이에요. 요한계시록은 구약의 신약으로의 완성입니다. 예수께서 다 이루신 그 신약의 언약의 완성이 얼마나 놀라운지,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 전체를 갖다 요한계시록에서 인용하고 있어요. 계시록 전체 404구절 가운데 278개의 구절이 구약을 그대로 인용합니다. 278개의 구절이 구약을 그대로 인용하고 전체적으로 500회 이상 구약 본문에 대한 언급이 비유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구절들을 똑같이 갖고 와서 이것을 신약, 그 새 언약의 완성 가운데 이것을 비교해보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완성되는 것인지. 그래서 구약과 신약의 통일성이 보여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구원의 그 은혜의 그 완성을 보게 됩니다. 계시록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이 땅에 넘기신 그 창조의 목적이 완성되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계시록을 통해서 이 땅에 죄인으로 넘겨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다시 회복되는지를, 그죠? 우리에게 알게 해주셔요. 그래서 그 은혜를 아는 자들이 되게 해주셔서 진정 찬송과 감사와 기쁨 일 안에 있게 하시는 겁니다. 예로 여러분 창세기와 계시록을 잠깐 살펴보면은, 여러분 창세기는 성경의 첫 번째 책이죠. 계시록은 성경의 마지막 책이에요, 그죠? 우리 지금 보면은 이게 처음과 끝이에요. 그리고 이 중간에 있는 게 다 이게 말씀이죠. 성경. 그죠? 지금 이 처음과 끝이 그런데 동일한 말씀을 읽어주겠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은. 그래서 이건 샌드위치 구조라고. 이 히브리 문학의 어떤 구조 중에 샌드위치 구조 뭐냐면 이 가운데 것, 양쪽의 것들이 가운데 것을 갖다가 다 강조해서 말씀을 갖다 전해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은 같은 내용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비슷한 내용, 같은 내용. 여러분, 창세기 1장, 2장 보면은 거기 에덴 동산이 나온다면, 계시록 21장, 22장은 새 에덴이 나오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장에 하늘과 땅이 나온다면, 계시록 21장, 22장에 새 하늘과 새 땅이 나와요. 창세기 1장 또 2장에서 빛이 있으라 하셨던 그 빛이 계시록 21장 22장에서는 이제 빛과 비교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의 빛이 비치고 있어요. 그냥 같은 내용인데 그게 뭐예요? 예수로 인해서 완성된 내용으로 보여주시는 거죠. 창세기 1장 2장에 사탄이 등장한다면 이제 계시록 21장 22장 그 사탄이 결박되죠. 그리고 인간이 에덴에서 낙원에서 쫓겨난다면 이제 계시록 21장 22장에 보면은 그 낙원의 회복이 있게 돼요. 하나님과 인간이 죄로 인해서 분리되었다면 창세기에서 이제 요한계시록은 다시 하나님과 새 신부로서 혼인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보여주시죠. 하나님으로부터 만물의 통치 그 위탁을 실패한 인간이 이제는 요한계시록 21장 22장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영원히 어떻게 한다? 왕노릇하리라. 그게 회복이 돼요. 에덴 동산의 그 선악과라는 것은 이제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더 이상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다시 말하지만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의 모든 하나님의 말씀 즉 성경은
죄로 죽은 인간이 어떻게 다시 사회에 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회복시켜 가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회복의 그 이유, 그 회복이 어떻게 되는지를 누가 그 회복을 이루시는지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걸 누굴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회복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주시는 거죠. 성경 전체가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의 놀라운 은혜를 보여주시고 계신 거예요. 마찬가지로 계시록을 통해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구원을 이루시는 이 세상의 사건, 이 세상의 시간, 이 세상이라는 역사 가운데 여전히 죄로 인해 어둠의 세상에 갇혀 우리는 신음하고 있지만 결국 예수님의 그 놀라운 은혜로 우리의 구원을 어떻게 하신 것이다? 완성시키실 것이다 라는 것을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우리를 갖다 몰라 우리 종국에는 이긴 자들이라고 그러는 이긴 자. 진정한 이긴 자가 누구세요? 그런데 바로 예수세요. 그 이기심 가운데 하나님 나라에 완료된 백성들이 바로 우리임을 보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 영적 전쟁, 고난, 환난 이런 시련은 뭐예요? 이 요한계시록에 나온 어떤 심판의 내용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지만 그것은 나라는 그 우상이 된 그 신된 나를 삭제시켜 가시는 그 심판이 있게 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은혜의 전쟁입니다. 그 은혜를 계시록을 통해서 알게 해주시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계시록 전체는 우리에게 두려움과 공포가 아니라 위로와 소망과 감사와 기쁨의 말씀이다. 그죠? 그럼 계시록을 형식상만으로 보면 소아시아 일곱 교회에 쓴 편지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서 일곱 교회라는 의미가 뭐죠? 일곱 촛대, 일곱 교회, 다 7이라는 숫자가 나오는 것은 온전수, 전체의 수를 갖다 나타낼 때 7을 씁니다. 그죠? 그래서 일곱 교회를 갖다 딱 지정해갖고 편지를 썼다고 하지만, 이건 실제지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은 그 일곱 교회라는 것은 지금 모든 교회들인 거예요. 이 땅의 모든 교회.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있게 될 그 모든 교회에게 편지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 교회들의 모습이 다 다르게 그려지고 있는 것이 다양한 교회의 모습 가운데 바로 저 여러분이 들어있는 것이에요. 교회 모습이 이제 연약하고 쓰러지고 막 그런 모습들이 막 보이잖아요. 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연약해 보이고 허점투성이의 그런 교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인도에 가셔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반드시 완성시키신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그래서 4장, 5장 같은 데 보면 24장로가 나오고 24장로는 뭐예요? 12 집파와 12 제자가 더한 숫자죠. 이걸 하나님 나라의 백성수라고 합니다. 그죠? 7장에 보면 14만 4천이 나오죠. 이것 뭐예요? 열두 제자와 열두 지파가 곱해져 거의 천이라는 당시 가장 큰 숫자가 곱해져서 14만 4천이 됐어요. 이게 뭐 이것도 하나님 나라의 성도의 숫자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14장에도 14만 4천이 나오고 15장에 이 14만 4천 그 다음에 24장로를 이긴 자들이라고 명명하죠. 그리고 19장에 비해 어린 양의 신부다 이렇게 또 말씀해요. 이 모든 것들이 다 교회, 즉 성도를 상징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당시 교회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지금 요한계시록이 쓰여질, 지금 요한이 밤모섭에 유배돼서 이제 죽을 날을 기다리다가 신음 속에서 지금 요한계시록을 갖다가 쓰게 하신 거거든요. 그에게 환상이 보여지고 이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갖다가 쓰게 하신 거예요. 눈이 열린 거죠. 당시 교회는 로마의 엄청난 핍박과 압제 가운데 있었습니다. 황제 숭배 사상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섬기는 그리스도인들은 다 사제밥이 되고 불에 타 죽고 먹고 살아야 되는 삶의 현장에서 다 퇴출당했어요. 길드라는 노동조합을 만들어서 이 길드 안에 노동조합 안에 있어야 먹고 살 수가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나가버리겠어요. 그래서 살 방법이 없었습니다. 굶어야 됐어요. 그런 어떤 삶에 정말 예수 때문에 당하는 어마어마한 고난과 핍박이 그들에게 완전히 밀어닥친 거예요. 1년, 2년,
몇 년 지나면 이거 없어지게 하나님이 도와주시겠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겠지. 근데 이 세월이 여러분 몇백 년이 흐릅니다. 몇 세대가. 그래서 그들은 땅속으로 파 들어가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907호에 여러분 그 땅 밑에 그 로마 카트콤 907호를 갖다 땅을 봤어요. 900km면 서류가 부산을 왔다 갔다 두 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이 되죠? 지금 그 관광 중소원인데 거기 들어가면은 여러분 그 안내자를 갖다 잘못하면 잊어먹으면 여러분 못 나와요, 거기서. 그 육적인 고통으로 인해서 엄청난 환란 가운데 있었었습니다. 그때 그들이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신가? 우리 언제 보내주시지? 우리 구원하셨다는데 왜 우리를 가만 놔두실까? 그때 바로 요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는 거죠. 맞아. 우리가 지금 이런 상황, 이런 전쟁, 이런 심판 가운데 있지만 종국에 우리는 승리하게 될 거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이끌어서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나의 육된 그런 어떤 육적 요소를 다 삭제시키시고 예수만을 바라보는 진짜 천국을 이뤄 가실 거야. 이미 묵식 가운데 우리는 승리하는 자들이야. 그 은혜를 보게 하세요. 책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진짜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을 때는 예수가 생각이 안 나요. 진짜 배고프면 먹고 싶지 예수가 생각나겠습니까? 근데 진짜 예수가 우리 눈에 보일 때 여러분 이 모든 환난과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또.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여러분에게 그 예수의 놀라운 은혜를 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 계시록을 통해서 당시 그 초대교회 그들에게도 예수가 살아계시고 이미 승리하셨음을 보게 하시는 그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계신지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눈에 예수가 살아있는 것 같지만 요한의 눈을 열어서 예수 안에서 이미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주심으로 그들에게 소망과 희망과 감사와 기쁨을 위로를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은 환난과 고난 가운데 있지만 이미 묵식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로 완료가 된 24장롱 14만 4천 명의 성도들이 당시 그리스도인들임을 그리고 지금의 그리스도인들임을 알게 해주시는 것이죠. 예수께서 승리하셨고 그 승리 안에서 우리 모두가 승리한 자들이다. 예수 안에 있는 자는 모두가 이긴 자들이다 라는 것을 보게 해주시는 거예요. 계시록 1장에서 십자가에서 가장 처참한 모습으로 돌아가신 예수가 그래서 어떻게 보입니까? 요한계시록 1장 12절부터 20절을 보면 그 예수가 새롭게 우리에게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몸을 일으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 일곱 금 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에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달려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은 일곱 별이 있고 그의 입에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 그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것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공부의 열쇠를 가져놓으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일곱 별의 비밀과 또 일곱 금촛대라.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요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니라. 그렇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셨는데 여러분 지금 예수가 요한에게 안겨서 십자가에서 맨 나중에 그 시체를 거둘 때 처참한 그런 예수의 모습이 아니에요. 더 이상 이제는 영광된 모습으로 다시 나타나신 거예요. 요한은 아마 이런 예수를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요한의 눈에 있는 예수는 어떤 예수예요? 처참하게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 정도지 이런 영광스러운 모습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런 예수의 모습을 보면서 요한은 벌벌 떨고 마치 죽은 자같이 엎드려져 있는 기절한 겁니다. 기절한 거예요. 너무 놀라서. 그런데 예수께서 요한에게 손을 내미시면서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일곱 첫째가 의미하는 것이 교회다 그러죠. 그 교회를 그런데 예수께서 어떻게 해요?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고 계신다. 그런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보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그저 감사하고 기쁘게 될 수밖에 없다. 주님께서 이기셔서 거저 은혜로 이긴 자들에게 주신 그 은혜, 그리고 그런 우리를 지금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계신 그 은혜를 보니까 너무나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리고 요한은 그 말씀을 기록해서 당시 요한처럼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예수를 보게 하시죠. 성도들 모두가 이미 천국에 앉아 주님과 함께하고 있는 그 묵시 속에 완료된 사실을 보게 되니까 너무 감사가 되고 위로가 되더라. 그리고 그런 그들이 지금 로마의 핍박 가운데 있기에 그들만 알 수 있는 아주 상징적인 언어를 써서 이 요한계시록을 갖다 읽혀지게 한 것입니다. 당시 핍박 가운데서 그들은 서로를 알아보기 위해서 서로가 그리스도인들이면 바닥에 물고기를 갖다 그려서 자신들을 푸시했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게 드러나면 잡혀가기 때문에. 로마 군인들이 예수 믿으면 잡아가니까 이런 식으로 이런 암호 같은 상징적인 어떤 것들을 표현해 서로를 알아보고 또 계시록 내용도 마찬가지로 상징적으로 주님께서 쓰게 하셔서 그리스도인들만 알아먹을 수 있는 성령이 그 안에 오신 그들만 볼 수 있게끔 인도해 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갖다가 비밀과 상징으로 되어 있는 책이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성경 전체가 여러분 상징적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숫자, 내용. 여러분 예수님도 다 비유로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뭐 이거 비유가 어떻게 보면 다 상징적인 그런 내용들이 그 안에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만 알아먹을 수 있게끔 하십니다. 요한계시록 마찬가지 당신의 백성들의 눈에 보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내용이 상징적으로 쓰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요한계시록을 상징적 문자 안에 있는 내용을 봐야지 그 문자 그대로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면 이건 완전히 딴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성경 전체가 여러분 문자 그대로 우리가 보면 그건 율법입니다. 그죠? 문자 밑에 있는 그 메시지인 예수를 봐야 되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요한계시록은 좀 더 많은 상징들이 쓰였다 볼 수가 있을 것이에요. 그러나 결국은 그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을 문자적으로 보게 되면 1장, 2장, 3장 계속해서 계시록을 이걸 순서적으로 이해하게 되면은 이것은 유대인권과 이방인권이 나눠지게 돼요. 1장, 2장, 3장에만 교회라는 말이 등장하지 4장 이후부터 교회는 말은 사라집니다. 교회는 이미 4장 이전에 휴거하고 다 없는 거예요. 이런 주장들이 펼쳐질 수 있어요. 4장 이후부터는 유대인들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누군가는 주장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각 지파별로 12,000명, 총 12지파니까 14만 4천명의 구원을 받고 나면 22장에 다시 교회라는 말이 나오기 때문에 그때 4장 이전에 휴거했던 교회가 내려와서 유대인과 천년왕국을 누린다고 이런 주장들. 근데 나중에 제가 이제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 이런 것들을 가르쳐드리고 함께 나눌 텐데 그때 가서 이건 조금 더 살펴보고 이런 해석들이 나오는 것은 이것을 그냥 문자적으로 시간적으로만 봤기 때문에 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를 보라고 준 건데 이것을 그저 문자적 시간적으로 해석해버린 겁니다. 이걸 바로 성경을 인본주의적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연대기적으로 순서적으로 이걸 수평적 구조로 성경을 본다 그래요. 수평적 구조라는 건 인간의 역사상의 구조입니다. 인간들이 보는 구조예요. 이걸 인본주의적 구조라고 해요. 그러나 계시록은 수평적 구조가 아니고 수직적 구조예요. 묵시 속에 완료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설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전체가 수직적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이미 묵시 가운데 이루어진 것을 사건 중심으로 심도 있게 설명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은 순서적 기록도 사건 어떤 시간적 기록도 아닌 사건적 기록, 사건적 기록. 그것을 통해 예수를 알게 되고 은혜를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있는 상징들을 통해 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지 시간적 문자적으로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 1장 1절을 보면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록에 있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중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알게 하신 것이라 줄을 쫙 그시고요. 이 알게 하신 것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세마이노예요. 세마이노. 이 세마이노. 우리나라 성경에는 그저 알게 하신 것이다 이렇게 표기를 했지만 이 단어의 뜻이 상징하다예요. 뭐다? 상징하다. 상징을 통해 전달하다라는 뜻이에요, 이 단어가. 그래서 지금 요한계시록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를 어떻게 한다? 요한에게 상징을 통해 전달하도록 쓰게 하셨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전체가 상징이에요. 성경 전체가 그래서 문자 밑에 메시아, 메시지를 문자를 통해 보라고 주신 거지, 문자적으로 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계시록 1장 1절에 알게 하신 것이란 세마이노가 이 다니엘서 2장 45절에도 그대로 나와요. 느부갓네살 왕께 알게 하신 것이다. 알게 하신 거가 상징하는 것이다. 똑같아요. 상징을 통해 알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서를 읽어보면 다 상징적인 내용들이 다 들어있어요. 요한계시록을 갖다 다니엘서를 갖다 요한계시록의 구약이다 뭐 이런 말들을 해요. 그래서 그리고 요한계시록이 그래서 다니엘서에 있는 많은 부분들을 또 끄집어와죠. 예를 들어서 다니엘서 2장 29절에 46절을 보면은 한번 가볼까요? 다니엘서 2장 29절 왕이 침상에 장래일을 생각하실 때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가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 하심이니이다.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죠? 신상 얘기가 나옵니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고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린 노지요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러뜨리매 부서뜨리매 그때 쇠와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타장 마당에 겨받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그 꿈이 이러한즉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아뢰리이다.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하늘에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사람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넘기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국 그 금머리입니다. 왕을 뒤이어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셋째로 또 녹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넷째 나라는 강하기에 강하기가 쇠같으리니 쇠는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쇠가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문 나라를 부서뜨리고 찌를 것이며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는 토기장의 진흙이 얼마는 쇠인 것을 보셨으니 그 나라가 나누일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으니 그 나라가 쇠같이 든든함이 있을 것이나 그 발가락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니 그 나라가 얼마는 든든하고 얼마는 부서질 만할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지 그들이 다른 민족과 서로 섞일 것이나 그들이 빛자에 합하지 아니하니 쇠와 진흙이 합하지 않은 것 같으리이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고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고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새와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의 장래 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나 확실하니이다 하니. 네. 이거 보면은 주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지금 장차 일어날 그 나라에 대해서 알게 해주시거든요. 지금 신상으로 알려주신 것 자체가 뭐냐면 세상 나라가 우상을 섬기는 나라, 우상을 섬기고 있는 나라들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신상이라는 것을 갖다가 딱 세워서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신상을 보니까 머리는 금, 가슴과 팔은 은, 배와 넓적다리인 놋, 종아리는 철, 발은 철과 흙이 섞여 있어요. 이게 뭐예요? 장차 일어날 나라들인 거예요. 장차 일어날 나라들. 이게 어떤 나라입니까, 이게? 바벨론, 메데, 바사, 그 다음에 헬라문화, 그리스, 그 다음에 로마. 이런 나라들이 장차 일어날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런데 어떤 돌이 날아와서 박살을 내버립니다, 이걸. 그리고 그 돌이, 그 나라가, 돌의 나라가 태산을 이루게 되고 온 세상에 가득해야 돼요. 이게 뭐예요? 그 돌이 뭡니까? 누구 의미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 세상 나라가 다 사라지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돌이켜 된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다니엘서 7장 가보면요. 다니엘서 7장 1절부터 28절을 갖다 한번 여러분 시간 되실 때 한번 쭉 읽어보시면요. 지금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보여준 나라는 어떤 나라다? 짐승의 나라다. 이 세상에 이 정체성을 갖다가 이 짐승이라는 단어로 보여주십니다.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이다? 짐승들과 같은 세상이다. 야국강식의 세상이다. 그것을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다 멸망받게 될 그런 나라다. 이 짐승들의 나라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두시죠. 이들이 누구예요? 성도예요. 이 짐승들이 그런데 성도들을 어떻게 합니까?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나 결론적으로 짐승들을 주님께서 다 죽이시고 성도들을 데리고 하늘나라로 가게 하시는 그 은혜가 있게 하십니다.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는 짐승들이 아무리 성도들을 괴롭히고 핍박하고 죽이려 들어도 하나님께서 그 성도들을 어떻게 하신다? 지키신다. 이게 포인트예요. 그것을 통해 성도는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서를 우리는 구약의 요한계시록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서가 언제 써졌습니까? 다니엘서가 언제 기록이 되었죠? 유다가 망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환난 가운데 있을 때 써졌어요. 지금 요한계시록과 비슷한 상황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핍박받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놀라운 나라의 회복,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진짜 온전한 교회의 회복, 성도들의 회복이 있게 하실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로마의 압제 가운데 망할 것 같지만 이미 예수 안에 성도는 이긴 자라는 것을 설명해 주시면서 그 예수의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은 이기신, 이미 승리하신 예수를 보라고 주신 책이에요. 그래서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다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바로 우리를 회복시키실 분이 누구다? 예수다. 그 예수를 상징적인 나라로 써서 성도들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이 요한 계시록이다. 그러기에 계시록 전체가 예수의 은혜를 보여주는 사건 중심의 말씀들이지 그 사건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점진적으로 표현되어져서 그 예수의 놀라운 은혜를 더욱더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시간적으로 문자적으로 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시간적 문자적으로 보게 되면 이 해석이 되지도 않거니와 뒤죽박죽이 될 거예요. 예를 들어 보면은 계시록 6장 12절 보면은 요한계시록 6장 12절을 보면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다른 온통 피같이 되며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이 말씀이 마태복음에 그대로 나오죠. 마태복음 24장 29절에 31절 가보세요. 마태복음.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
31절 보면 그날 환한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죠?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이에요? 최후의 심판 때 예수님의 재림 때 모습입니다. 보면은 요한계시록 6장 12절에 이미 여섯째 이날 될 때 최후의 심판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보면은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이날 될 때 그 재앙이 또 남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예요? 지금 성경이 시간적 순서를 갖다 순서로 이것을 기록한 게 아니고 사건 중심으로 기록했다는 거예요. 지금 이 같은 사건들을 계속 반복해서 점진적으로 강조하기 위해서 이것을 기록한 거지 시간적 순서로 기록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지금 벌써 이 최후의 심판이 일어나는데 일곱째, 여덟 번째 이날 될 땐 그것이 없어야죠. 근데 똑같이 또 일어나요. 예로 계시록 8장 12절을 보면 넷째 천사와 나팔을 보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니라. 이게 지금 네 번째 나팔 사건이거든요. 이걸 순서적으로 시간적으로 해석을 하면 여섯째 인의 재앙 훨씬 뒤에 일로 봐야 돼요. 그러면 근데 말이 안 되는 것이 뭐냐. 분명 여섯째 인의 사건에서 태양이 검어지고 달이 핏빛으로 변했습니다. 그런데 네 번째 나팔 사건 때 여전히 태양과 달이 또 여기서 등장한단 말이에요. 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금 사탄의 세력으로 상징하고 있는 게 바벨론이지 않습니까? 근데 바벨론도 계속해서 몇 번씩 또 망하고 또 망해요. 한번 망했으면 끝인데. 예로 요한계시록 16장에 가보면요. 요한계시록 16장 19절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되신 바되요 그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잔을 받음에 각 성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그죠? 그런데 계시록 17장 16절로 가보면요.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고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살을이라. 여기서 음녀가 누구죠? 이게 바벨론이거든요. 근데 또 망해요. 요한계시록 19장으로 가면 19장 2절에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우니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또 심판받아요. 이 음녀가 뭐예요? 바벨론이에요. 바벨론이 무슨 불사신입니까? 맨날 심판하고 또 심판하고. 그게 아니고 지금 이 사건을 갖다 강조해서 계속 같은 것들을 더 점차적으로 강조해서 이것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와 같이 계시록은 시간적 순서로 읽으면 말이 앞뒤가 안 맞습니다. 쉬운 말로 성경 전체가 문자적으로 성경을 보게 되면 잘못되는 것 같이 시간적 문자적으로 요한계시록을 그대로 읽으면 해석이 엉뚱하게 되어 뒤죽박죽이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여러분 이런 시간적 순서적으로 문자적으로 읽는 게 아니고 사건적으로 읽어야 돼요. 예로 요한계시록 19장 19절에서 21절 보면은 19장 19절에서 21절 보면은 또 내가 보면 그 땅,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혀 그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조들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은 못에 던져주고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이런 말씀이 나오죠. 이게 뭐냐면 아마겟돈 전쟁이거든. 이 아메겟돈 전쟁도 여러분이 그냥 문자적으로 보게 되면 여러분 이것들을 갖다 언젠가 무슨 뭐 3차 세계 대전이다 이게. 그래서 이게 중국에서 일어날 거다. 많은 학자들이, 많은 주석가들이 이런 것들을 진짜 어디선가 일어날 전쟁으로 본단 말이에요. 지금 아마겟돈 전쟁.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기서 짐승과 군대가 모두 불못에 던져진대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20장 7절에서 10절에 보면 이 전쟁이 또 나와요. 요한계시록 20장 7절에 10절을 보면 천년이 처음에 사탄이 거기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과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가 터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는 성을,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며 하늘에서 불이 내려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지금 요한계시록 20장 7절에서 10절이 또 전쟁이 나오는데 지금 아마겟돈 전쟁에서 다 죽었는데 곡과 마곡의 전쟁이 다시 일어나요. 나중에 우리가 상세히 이것도 공부하겠지만 사실 이 두 전쟁은 사실 에스겔서에서 나오는 곡과 마곡의 전쟁에서 온 전쟁, 같은 전쟁입니다. 같은 전쟁. 요한이 그 최후의 심판 때 사탄과 우리가 심판당할 것을 에스겔서를 통해 반복해서 강조적으로 지금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에스겔서 38장 39장에 곡과 마곡을 하나님께서 멸망시키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에스겔 39장 17절, 이게 바로 계시록 19장 21절과 같은 말씀이에요. 나중에 우리가 다시 보겠지만 그래서 아마겟돈 전쟁과 곡과 마곡의 전쟁은 같은 전쟁을 반복해서 묘사함으로 더욱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전체 심판 사건들이 이런 반복 기법을 통해서 강조되어지고 있어요.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이것이 더 심층화되고 강조되는 사건들을 계속 보여주는 것입니다. 점진적 표현이다 그래요. 이런 점진적 표현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강조하고 싶으신 것이 있는 거예요. 이런 상징들을 통해 이 땅의 교회, 즉 교회는 성도 아닙니까? 우리 성도들이 이 인생 가운데 겪어내야 될 전쟁들이에요. 이 영적 전쟁들. 이것들을 통해서 이런 걸 심판으로 묘사한 것은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육이 심판당하게 되는 역사, 육의 삭제, 그래서 온전 하나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되는 그 놀라운, 놀라운 은혜를 갖다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참 교회로, 새 교회로 우리를 세우시는 역사, 이것을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겟돈, 곡감하옥의 전쟁, 바로 이것이 교회적 성도가 육적 세상에서 겪어내야 될 전쟁들이에요, 사실. 그런데 그 전쟁이라는 건 곧 나라는 신 죽이기 전쟁인 거예요. 나라는 우상. 다 내가 신이 된 자들 아닙니까? 은혜가 왕노릇해서 이 고난 가운데서 내 육이 삭제되어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만을 의존하는 온전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원기술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전쟁들을 겪게 하셔 심판 가운데 이게 삭제되어야 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완성되어야 되는 그래서 어린 양의 혼인장치에 참여하게 되는 그 놀라운 복음의 은혜를 설명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복음, 예수, 은혜 그 자체이고 성도들에게 그러므로 소망과 위로가 되어주시는 말씀이다.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의 구조를 갖다가 처음부터 쭉 한번 이렇게 살펴보면 이 계시록 구조 안에서도 그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계속 드러나고 있어요. 계시록이 쓰여진 구조를 보면 서론, 본론, 결론이 나오죠. 이 구조 안에서 예수의 놀라운 은혜로 우리가 완성되어진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모습이 그대로 보여집니다. 구조만 봐도 이 구조 얘기는 다음 주에 여러분과 다시 나누면서 이제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요한계시록 개관을 우리 같이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요한계시록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를 보여주시는 것이고 그 은혜를 통해 진정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임을 깨닫는 주님의 백성들에게 와서 주님 안에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놀라운 은혜 안에 함몰되어지는 귀한 역사와 요한계시록 을 나누는 이 시간과 이 장소를 통해 또 있게 하시며 온전히 주님의 놀라운 은혜 안에 엎드려지는 은혜 주님의 백성들 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발걸음도 지키시며 매 순간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실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가 다시 세상으로 나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의 장만에 와게를 여기는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